네, 오늘은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완전 소화,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을 썼고 강의나 또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근황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 근황이요? 네. 최근에 이제 은퇴학교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게도 이 상담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한 네. 10대에서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환도 네. 선천성 질병에서 만성질환, 뭐 암, 고혈압, 당뇨, 뭐 네. 만성변비, 이런 만성질환, 뭐 갑상선 기능 등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분들이 또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럴 때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어떤 전문의, 한 질병의 전문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몸에 맞는 식사법의 원리, 그리고 영양과 해독으로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 몸 전체의 내부 장기들의 기능을 이제 끌어올리는 상담을 해드린다고 분명하게 저의 영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또 제가 그 공부 질환에 대해서도 저도 네. 처음 듣는 질환도 있었거든요. 네. 또 스터디를 같이 해요. 논문도 찾아보고 또 전문 병원과 이걸 꼭 필요한 식사법이 무엇인가 또 연구도 같이 하면서 함께 고민해 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이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 다양한 질환,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면서 네. 더 공부도 하고 또 도움도 드리고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또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최근에 이제 뭐 상담을 했거나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까요? 아, 네. 그분은 이제 선천성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질환이었는데 저도 리서치를 해보니까 일반 병원이나 또 일반 그 통계 자료에서도 굉장히 그 환자 케이스가 20만 명 중에 한 명?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이제 아이의 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같이 정말 스터디도 하고 같은 이제 자료도 공유하고 또 이것에 맞는 이제 영양과 해독이 되는 그런 식단도 같이 짜드리면서 이렇게 좀 함께하는 대화를 했을 때 이분이 또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어머니가 정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아이의 식단과 또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네. 정말 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보상을 주면서 아이가 어떻게든 변화하려고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 엄청 사랑받고 있는 아이구나 이런 말이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네. 나중에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아이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기뻐했고 또 이 어머님도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이 상담하신 분과의 유대관계가 맺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냥 뭐 일반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또 맺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보람도 있고 또 굉장히 더 그 가족을 좀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동네 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다 받으시다가 이게 뭐 증상이 잘 안 낫거나 호전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네. 찾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환자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제가 해드리는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 몸을 과학이 완벽하게 다 분석을 못했다. 그래서 늘 과학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 의학도 완벽하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
또 우리 몸의 회복력, 또 정신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일반 병원에서 사실 많이 다뤄주지 않고 있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뭐 나중에는 뭐 간 이식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약간 슬픈 이렇게 스토리로 진단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은 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암도 이런 얘기 사실 듣고 환자들을 굉장히 절망하잖아요. 뭐 네. 3개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느낌을 그렇게 받고 굉장히 절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조 디스펜자라는 그 척추뼈가 6개가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타다가 부러졌는데도 현대 의학으로는 뭐 거의 뭐 식물인간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상상력과 가능성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12주 만에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말기 암 환자들이 뭐 블루존에 가서 뭐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뭐 45년을 더 살았다. 전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자녀 또 환자분들이 믿음의 그 마음의 영역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라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완치됩니다. 라고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저도 조금 그쵸. 어렵지만 네, 네.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좀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좀 위로도 받으시고 이런 영역들을 우리 또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더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좀 질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유. 사실 우유는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보기도 하고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네.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유요? 우유가 이제 네. 먹어도 되는 건지 네. 이게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건지 네. 네. 우유에 대해서는 아주 건강한 분들이 몸에 질병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기호식품으로 드신다라면 우리 몸에 뭐 큰 병을 일으키거나 뭐 위험에 빠뜨린 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끔 뭐 카페 라떼 같은 거를 가끔 즐겨 드시거나 네. 정말 우유가 좀 당길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고소한 맛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건강한 상태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즐기세요. 우리 몸이 그 정도는 해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을 위해서 늘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강식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가 우유를 대부분 선택하는 목적이 잘 자라라고 맞아요. 우유에 있는 칼슘 때문에 잘 키 성장을 위해서 선택을 많이 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데 우유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키 성장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난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네, 우리 생화학 네. 그 연구, 생화학 교수님으로 유명한 코넬대 명예 교수인 콜린 캠벨 선생님의 유명한 차이나 스터디에 의하면 우유는 절대적으로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 성장을 오히려 시킬 것 같은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이 우유는 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을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는데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서 칼슘을 더 빼내요. 그럼 빼내는 곳은 결국 어디겠어요? 뼈겠죠. 그쵸. 뼈에서 칼슘을 분리해서 뼈의 상태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위스, 뭐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이런 낙농 국가의 여성들이 오히려 골 감소증,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미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뭐 독이라든지
우유가 완전식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논문자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영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음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알부민입니다. 이제 보통의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데 카제인 단백질은 그 특징이 산에 의해서 응고가 돼요. 우리가 우유를 딱 마시면 위에서 무엇과 만나죠? 산과 미산과 만나겠죠.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면 잘 분해가 되고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에 있어서 송아지에게는 필요한 단백질이지만 사람에게는 적합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 그리고 이제 그 성분 중에 베타락토글루볼린이라는 이제 우유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사람에게는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나 뭐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걸린 사람들을 보면 우유를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서 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우유를 먹었어도 그런 병에 안 걸렸는데 하시는 분도 물론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건강하고 면역력도 좋은 분들은 질환이 이제 생기지 않은 경우인 거고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그 식습관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우유를 마셨던 분들이 많아요. 모유에는 이 베타락토글루볼린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단백질의 양도 모유와 차이가 있는데 모유에는 전체 이 총량의 1%가 단백질입니다. 100ml라면 1g이 단백질이고요. 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이제 모유를 먹고 자라야 하는 그 갓난아이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 자연의 질서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자연의 이치대로 보면 이 포유류는 태어난 그 아이에게 생명체에게 맞는 적합한 젖을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모유가 아니라 우유가 아니라 모유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의 양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갓난아이가 자랄 수 있는 양. 그런데 건강한 성체 또는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갓난아기보다도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살펴보면 약 3에서 4%, 3g, 4g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양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장 또 우유에 들은 성장 호르몬과 함께 더 빨리 자라게 되는 우리 조숙증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빨리 성장해 버려서 뭐 조기에 성숙해 버려서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성장을 해버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숙증을 또 유발하는 측면에서도 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우유에 있는 이제 IGF-1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건데요. 빨리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절대 단백질 공급이나 칼슘 공급을 위해서 드시면 안 되는 게 또 우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성장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우유에 있는 이제 지방. 유지방 하면은 이제 건강한 자연의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어떤 산양류 같은 거를 자연의 상태에서 뭐 한두 번 먹어서 그런 것도 해롭냐? 그렇진 않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공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우유는 가공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소에서 젖을 짤 때는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균질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휘젓습니다. 휘젓는 과정에서 지방이라는 것은 공기와 만나면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유의 지방은 산패된 지방이다. 가공된 우유의 지방. 이 부분에서도 우유는 건강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롭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우유를 보면은 뭐 저지방이니 뭐 락토프리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능성 우유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뭐 치즈나 유제품, 뭐 야쿠르트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들의 공통적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저는 이제 기능성 우유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 하면은 사람들에게 해롭다라는 식 때문에 저지방 그쵸. 우유 또 다이어트 네. 할 때 저지방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원래 있던 지방을 저지방으로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화학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뭐 유화제를 쓴다든지 화학 약품이 또 첨가가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화학 처리가 된 우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뭐 칼슘을 강화했다, 뭐 DH를 더 넣었다, 뭘 했다 기능성을 올린 끌어올린 이런 제품들에는 네. 분명히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화학 처리한 단계를 거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그러면 뭐 요구르트 같은 경우 또 좀 그릭 요거트 네. 드시잖아요. 이런 건 또 건강에 좋지 않냐. 막 먹고 뭐 장 기능도 좋아지고 네. 막 변비도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뭐 변비가 좀 심해서 먹어서 효과가 좋다라면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가끔 한두 번은 저도 크게 위험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먹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드신 분들의 위상, 장의상, 그 우리 피부결도 있듯이 위와 장의 그 점막의 상태, 건강 상태를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의 명의로 알려진 신야 히로미라는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의 저자이신 이분이 한 40만 건의 위상, 장상을 살펴본 네. 분의 데이터예요. 이분이 꾸준히 이제 위상, 장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얼굴빛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위상 장상만 봐도 뭘 먹었는지를 알아맞힌대요. 그랬을 때 울퉁불퉁한 사람들에게 뭐 그동안 유제품 우유 많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먹게 되면 역시 유제품도 우유를 모태로 하기 때문에 유산균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우유를 모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유의 성분들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 먹었을 때 위 점막이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제 점막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뭘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또 염증이 생기기 쉬운, 종양이 생기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측면에서도 우유는 그리고 유제품 포함해서 건강에 썩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기호식품으로 그냥 아주 가끔 드시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를 이제 항상 칼슘 때문에 먹고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이 있는데 네. 그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우유 대신 먹을 수 있는 식품들 뭐가 있을까요? 네. 자연이 제공하는 음식 중에 우리 몸에 저는 완벽한 균형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깻잎에도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네. 그리고 해조류에도 네. 칼슘이 있고요. 버섯류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먹어야 되는 음식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네, 자연에서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만 하루에 사려는 음식을 50% 정도만 먹어줘도 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고 건강한 이 성인이 다 자란 성인이 다른 생명체 포유류의 젖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유를 우리말로 풀면 소젖이잖아요. 네. 소젖. 소젖은 송아지 거죠. 송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자연이 제공해주는 이런 음식들로 충분히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